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좌는 젠젠댄스 브릿지 두 번째 파트고요. 두 번째 시간이고요. 네. 오늘 브릿지 파트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. 자, 3번, 4번 손가락으로 해서 79번 마디부터 연주를 할 거고요.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연주가 들어가겠죠. 다운 친 다음에 1번 줄 개방, 그리고 어택을 치는데 이때 이제 3번 줄 소리만 나게 어택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3, 4번 줄을 같이 쳐주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뭐 2번 줄이 같이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. 예. 그 다음 점 치고 1번 손가락으로 2, 0을 풀니. 그리고 3번 줄과 6번 줄을 그대로 동시 치고 다음 4번 줄 개방, 어택 두줄 치고 엄지로 6번 줄 다운업 하면서 손다뗀 다음에 2,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2, 1을 5번 줄과 6번 줄을 누른 상태에서 다시 또 다운 치고 2번 줄친 다음에 어택으로 3, 4번 줄, 6번 줄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2프렛 2번 줄 소리를 내서 슬라이드로 3까지 갑니다. 이때 이제 그 손모양에서는 슬라이드 가는 손모양만 나오는데 소리에서는 이 4번 줄 0을 같이 슬라이드로 3 소리가 날 때, 가서 갈때이 저음 소리가 이 소리가 같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손모양에는 없고 소리에는 있어서 일단 과로를 해놨어요. 세 번째 반복될 때는 여기를 확실하게 탄현으로 치는 걸로 보여주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녹음하고 이게 영상 따로 찍어가지고 소리는 있는데 모션에는 없어요.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 앞으로 다시 와서 2번 줄과 5번 줄 동시 튕기고 3번 줄 개방, 5번 줄 개방, 그리고 어택 칩니다. 이때 이제 새끼손가락 떨어져도 됩니다. 그리고 5번 줄 개방, 그리고 여기 다운만 해놓은 거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어택을 주는 행위를 그냥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. 네. 마지막에 있는 다운은 이렇게 그냥 스트로크로 표현하셔도 되고,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말아지는 걸 안쪽으로 말아져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말아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의 탄력만으로 이렇게 때려도 이런 어택감을 얻을 수 있기는 해요. 79번부터 80번 마디까지 가볼게요.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이제 중간에 괄호 있는 거 한번 쳐봤어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81번부터 82번도 거의 반복에 가깝습니다. 제일 첫 부분에서 이 다운이 좀더 길게 가서 2번 줄까지 소리가 난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. 여기서 4, 4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저음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네요. 이제 갈수록 고조되는 분위기여 가지고 되지 않을까. 자, 넘어가 볼게요. 거의 비슷해서 좀 넘어갈게요. 아이고, 오토바이 소리가 큰일 났네. 자, 83번부터 84번 마디까지 또 똑같이 3, 4번 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라스기아도 어택 2, 3번 손가락으로 다운 2번 줄 개방. 여기서는 확실하게 쳐줍니다. 그리고 새끼손가락 앞으로 오면서 마지막에 있는 이 다운 표시는 이제 엄지 제일 윗줄 잡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여기는 X가 있으니까 잡으면서 어택이에요. 자, 한번더 쳐볼게요.
중앙에 도 라스게아도예요. 이 2, 3, 이 부분도 라스게아도를 좀 작게 해서 저음 쪽 위주로 라스게아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85번 마디, 86번 마디입니다. 자, 라스게아도 하면서 여기는 또 라스게아도를 안 하고 그냥 다운으로 또 칩니다. 마지막에 업대 저음 쪽까지 이제 쫙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의 비슷한데 아주 약간씩 이제 달라지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반복을 쭉 가셔도 괜찮긴 합니다. 네. 다음 87번 마디. 자, 여기는 이제 중지 손가락으로 4번 줄 E프렛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4번 줄 소리가 메인 멜로디가 되게끔 여기까지 소리를 내고 1번 줄 개방 저음 엄지로 퍼커시브만 잡고 아래쪽은 남깁니다. 그럼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E플랫 쳐서 플링 그리고 손을 다 떼면서 업 저음 다운 업대 이렇게 저음까지 좀 더 웅장하게 다시 2번 프렛 4번 줄 눌러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게 4번 반복되던가? 아마 그럴 거예요. 87번, 88번 가볼게요. 이때 다 떼야 됩니다. 다음 마디로 또 가볼게요. 89번, 90번 마디 또 반복입니다. 네, 여긴 반복이니까 넘어갈게요. 자, 91번 마디부터 92번 마디까지 일단 1번 손가락으로 3, 4, 5번 줄을 눌러줍니다. 6번 줄을 이제 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팜을 넣으면서 다운을 같이 칩니다. 그래서 다운, 업. 이때 2번 줄은 저는 1, 2번 줄은 뮤트가 되고 이 손가락을 일자로 다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3, 4, 5는 소리를 내고 2, 3번 줄은 뮤트가 될 정도의 살짝 띄워놓은 아래쪽을 살짝 띄워서 1, 2번 줄 뮤트 3, 4, 5 소리 됩니다. 네. 그리고 6번 줄도 뮤트를 해주면 좋죠. 이 위에 살로. 그래서 이렇게 다운, 팜 넣으면서 다운, 업 그리고 손바닥으로 잡아줍니다. 그리고 이대로 두 칸 오른쪽으로 와서 이 상태에서 쓸어서 업을 해주고 그대로 다시 다운 그리고 왼손을 딱 잡아서 그 뮤트가 된 상태가 쉼표 그 다음 5번 칸 전체를 이제 5줄을 이렇게 소리가 나게 만들어 주시고요. 팜 치면서 다운을 할 건데 이제 이 부분에서 드륵처럼 들리게 중지랑 약지를 이렇게 평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비치가 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지, 검지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드르르르 올릴 때도 검지, 중지 손으로 드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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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륵 이런 식으로 이제 원곡자분 치시더라고요. 팜 넣으면서 이제 합니다. 이거를 드륵 식으로 이제 개수를 이제 잘 세셔야겠죠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 때 다운까지만 이렇게 이제 별표 있는 그 눈꽃 표시를 개수를 잘 세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그대로 이제 와서 전체 3번을 다 눌러줘요. 바로 해서
이제 원래 카프 없는 상태에서 17번 플레. 아유, 발음이 새냐. 17번 플레. 예. 네. 이 상태에서는 15번을 찾아가면 돼요. 여기죠. 그래서 여기를 3, 넷, 다, 6번 치고 심표로 마무리를 해주면서 다음번에 이제 라스게아도 하면서 다시 그 후렴구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. 네.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6번 연속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. 91번부터 92번까지 좀 천천히 쳐볼게요. 아이고 잘못했다. 이게 꼭 드르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좀 낯선 것 같아요. 꼭 틀린 것처럼 쳐져가지고 그냥 다운업으로 이렇게 치는 것도 깔끔하고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심심한가? 아무튼 고려하셔서 연주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이면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